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위로할 시확행 무공해 힐링 무비 시인 할매가 2월 5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인 할매는요, 까막눈 할머니들이 생애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게 되면서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할머니들의 시를 읽고 나면 뭔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잘 살았다, 잘 버텼다 라고 위로해주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저 역시도 영화를 보면서 할머님들의 이 주름진 인생과 순수한 마음에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굉장한 위로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받은 이 감동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5일 개봉하는 영화 시인 할매, 제가 강력 추천하니까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책을 거꾸로 꽂으시더라고요. 도서관에 와서 저한테 한글도 좀 배우실래요? 그랬더니 까막눈 할매들 시인 되다. 나산 세상은 말할 것도 없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 그냥 살았다. 살았더니 사라지더라. 삶을 노래하고 세월을 읊는 할매들. 당신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 시인 할매 2월 5일 대개봉.